네, 참일스님 경황도 고수마십니다. 우리 천연성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부님과 함께 영상으로 우리 교리책 내용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일과에 나와 있는 소창 함께 노래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도 집에서 같이 불러보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나누며 손에 손을 잡고서 즐겁게 뛰놀자. 내 친구는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우리 모두 다 정말 좋은 친구. 우리 모두 반드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주님 예수께 찬미를 드리자. 예수님은 내 친구, 그리고 내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죠.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열면서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같이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이 처형성체 교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성당에서 함께 모여서 교리하기가 지금 좀 위험한 시기이기도 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들 교재는 다 준비하셨죠? 네, 신난다 처형성체 교리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재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만들어져 있어요. 밑에 보면 알겠지만 머리에 쏙쏙 믿음도 쑥쑥 마인드맵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교리라고 제목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직접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참 괜찮은 방법이에요. 어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책에 서술된 것처럼 위에 글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마인드맵은 그렇게 좀 문자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우리의 뇌는 왼쪽 뇌, 좌뇌가 있어서 좌뇌가 논리적인 것, 또 문자적인 것, 언어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 뇌는 이제 좀더 예술적인 것들, 이미지, 뭐 이런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뇌를 전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과 단어와 이런 것들로 연산작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갖고 계시니까 이미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안한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표지를 넘겨보면은 성당 이름, 학년, 이름, 세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교리 선생님 이름,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적는 란이 마련이 되어 있죠. 예, 여러분들도 이제 안 적었으면은 지금 함께 적어보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성당 이름은 우리 교적 성당 이름, 우리 압구정동 하고 적어 놓으면 될 거고, 학년 이름, 세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적으시고, 교리 선생님 이름은 네, 김광두 고스마 신부님.
그리고 친구들이 신부님한테 뭔가 연락을 취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남겨드리기는 좀 그렇고 많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는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어요. 신부님 이메일 주소는 하이두두. 신부님 두니까 이거 원래 그냥 두두하고 아이디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신부님 하이텔에 가입할 때 두두는 누가 이미 있었고 그래서 앞에다 하이 붙였어요. 하이텔이 어딘지는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알지도 모르겠지만 네, 아마 많이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catholic.or.kr로 이메일을 보내면은 신부님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애지간한 데는 다 이 하이두두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친구라면은 카카오톡도 이기도 하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교리를 나가기 전에 우리 교리 책에서 우리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했던 마인드맵을 펼쳐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신난다 천연성체 교리는 이런 차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첫 번째 큰 주제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그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잘 살아갔던 성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성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에서는 이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공부하게 될 건데 1과는 안녕하세요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공부하는 내용인데 사실 여기는 하느님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마인드맵이라는 것에 대해 도구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곳으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2과에서 하느님을 만나요 라는 곳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3과에서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그 세상을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조인가 진화인가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과에서는 세상을 이끄시는 하느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느님께서 첫 번째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 그 구약 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야기를 5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라는 과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6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7과에서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핵심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확실하게 주신 그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느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일체다라는 그 교리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8과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살아가시고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9과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이라는 과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라고 하는 과에서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 7가지 성사를 마련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11과에서 성사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총이 셈인 성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가장 중요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성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12과에서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라는 과에서 세례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13과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체성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에 대해서 14과에서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이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느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예수님과 화해요라는 과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줄래요 라는 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정들 가운데서 첫 번째 안녕하세요 하느님이라는 1과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는 4페이지를 펼쳐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4페이지에 있는 교재 있고, 예, 일단 그 다음에 옆에 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먼저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그 방법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에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이렇게 쓰고서 시작을 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그림을 활용하면은 더 좋은 이미지와 기억에 더 잘 남기 때문에 핵심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했죠. 아까 차례 마인드맵에서도 가운데 책을 펼쳐놓고 어떤 친구가 그걸 타고 날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글자가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딱 이렇게 적으면 자기소개 뭐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예, 나는 그림에 자신 없는데요. 신부님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신부님이 자기소개하려면은 자기소개는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나를 그리면은 얼굴 모양 하나 그리고 그래요. 머리카락을 그려보아요. 신부님 머리카락 이렇게 하고, 신부님은 안경을 썼죠. 안경을 썼으니까 안경도 그려보고, 안경 안에 눈이 없으면 이상하니까 눈 코도 하나 그리고, 또 그리고 귀가 없으면 이상하니까 귀도 그리고, 신부님 그래도 눈썹 진한 편이니까 표현하기 위해서 자 눈썹도 그리고, 그래서 신부님이라는 거 표현을 하려면은 로망 컬러를 그려야겠죠. 새까만 셔츠도 많이 입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것들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을 테니까, 신부님은 컴퓨터 보는 거 갖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컴퓨터 모양도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뭐 있을까요? 신부님 취미생활 가운데 자전거도 있어요. 자전거를 그려봅시다. 안장, 핸들 이렇게 뭐 자전거를 모양 그린다던가, 간단하게 아주 뭐 디테일하게 아주 예쁘게 그릴 수 있으면 그려도 되지만, 너무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너무 많은 것들 이렇게 너무 거기 그림에 다 이제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면서 여러분을 소개하는 그림을 한번 컴퓨터 화면 안에다가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교재 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칸이 있죠. 이쪽에서 우리가 마인드맵을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직접 한번 마인드맵을 작성을 해볼 텐데,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의 중심 이미지가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한대. 그래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붙여주세요라고 돼 있죠. 우리 친구들 가족 함께 찍은 사진 적당한 크기로 오려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신부님은 지금 가족 사진이 딱히 없으니까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보면은 이 중심 이미지에서 뻗어나온 주 가지, 가장 굵은 가지들이, 첫 번째 가지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작은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책에는 네 개의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첫 번째 가지에는 우리
아빠에 대해서 우리가 적을 텐데 아빠에 대해서 적으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담을 수 있을까? 그러면 아버지 이제 우리 아빠 이름 이름 성함이라고 쓸 거랬나? 상관없어요. 이름에 대해서 적을 수 있을 거고 또 뭐 할까요? 직업? 그리고 또 어떤 아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해내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성격?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가지를 뻗어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그러면은 성함 신부님 아버지로 할게요. 신부님 아버지 이름은 김자 문자 국자니까. 그리고 직업은 지금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부님 아빠니까 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옛날 현역 시절의 직업을 써보죠. 회사원인데 어디서 일했나? 우리 신부님 아버지는 동부건설이라는 회사에 있었어요. 동부건설이었고 그래서 토목 쪽에서 일했고 소장님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죠. 이 아버지의 성격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가능한 대로 단어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상하신 아버지였고 맡겨주신. 시모니한테 큰 아들이라고 많이 이제 맡겨주시고 어머니한테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맡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쪽에는 우리 뭐 어떤 것 표현해 볼까요? 엄마 이야기를 해야겠지? 잉크 색깔을 바꿉시다. 짠. 자,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엄마 이름은 정정선이야. 등 이런 식으로 펼쳐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신부님이 다 지금 그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죠.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작업을 해가지고 아빠, 엄마 또 뭐 아니면은 가족 수가 적으면은 아빠, 엄마 이렇게 다 해도 될 거고 이쪽에는 한쪽에는 또 어떤 거 줄 수 있을까? 여기는 이쪽에는 우리 형제들 애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뭐 혹시 애완동물 있으면은 여기다 적어줘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아니면은 우리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던가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가지들 주 가지들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먼저 이렇게 잡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마인드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마인드맵을 친구들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신부님 숙제로 검사하지는 않을게요. 그렇지만은 꼭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요. 자,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은 나의 약속, 엄마 아빠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이 자기 이름 잘 적고 날짜하고 서명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옆에 엄마 아빠의 약속에다가 이제 또 자기 누구가 청년성취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거를 다 완성한 다음에 요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 카메라 다 있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문 외우기 복음서 필사 잘 하고 있죠. 꾸준히 하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천형성체교리 시작하면서라는 지금 이 교재 7쪽에 있는 나의 약속, 엄마 아빠의 약속을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오는 거는 엄마, 아빠, 엄마들, 부모님들께 보내드렸던 가정통신문 안에 클래스룸 이제 그 코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것들 확인하셔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부모님들께 부탁드려가지고 챙겨봐 주세요. 예, 그러면은
아마 들어오면은 이 영상과 함께 이 약속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신부님이 과제로 올려놨을 거니까 그쪽으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기쁘게 만나서 공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친 기도는 영광송으로 할게요. 같이 영광송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